일요일에 큰 누님 댁에 갔더니 와송을 주셔서 이곳 농장의 돌무더기 옆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곳은 농장에 20년도 넘게 썩어가고 있는 고목 주변에 돌 정원입니다. 자연석으로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이 꾸며놓은 것보다 더 멋지게 돌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장미가 지난번 예쁘게 싹이 나왔었는데 동물이 와서 싹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또 자라면 되지만 조금 아쉽네요. 그 위로 이번에 큰 누님이 주신 와송을 이곳에 심었습니다. 이곳에 멋지게 자라는 모습을 나중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요 평평한 밭에 도라지, 당귀, 더덕을 심었는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씨를 뿌려둔 더덕은 아주 튼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위로 올라가는 받침대 역할을 하게끔 나무를 세워주었습니다. 이곳은 도라지와 서양 양개비 그리고 방풍, 유채꽃 다 뿌렸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작년 내 뿌린 유채꽃은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곳은 예전 아버지께서 더덕과 산삼을 뿌려 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리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 와서 많이 캐가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상당히 들었는데 지금은 더덕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가다 큰 더덕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요 더덕은 캐면 좀 클 것 같습니다. 더덕은 잎을 쌈싸움하고도 맛있고 쌉쓸한 맛도 있고요. 여기에도 더덕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엄청난 더덕의 양이 자랐었는데 지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야생 오가피나무입니다. 잎은 산삼하고 비슷해서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저곳에 한두 뿌리씩은 더덕이 아직 자라고 있네요. 오늘은 비닐하우스 안에 퇴비를 낼 겁니다. 퇴비를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걸음을 이제 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걸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곳에 나중에 로타리를 치고 밭작물, 뭐 우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을 겁니다. 이곳은 우리 딸의 농장입니다.